앞서 전해드린 소식이 더 걱정인 건 이 다섯 차례나 연기됐던 등교 계약이 내일 고3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부모와 학생, 교육 당국까지 모두 불안하지만 학사 일정을 생각하자면 등교 연기가 상책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려 속에 이뤄지는 등교 계약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던 지난 2월 말. 계약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하며 끝이 아니었습니다.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4월 9일부터 온라인 계약. 확산이 주춤하자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번엔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발목을 잡았죠.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것이. 다섯 차례나 연기됐던 등교는 내일 고3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고 책상과 식탁에도 칸막이를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중간고사도 끝났을 시점인데 이제야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기대만큼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밀폐돼 있는 공간에 있으면 더 심해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앞서 학교 문을 열었던 유럽연합 22개국에서 우려할 만한 확산은 없었지만 프랑스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서 70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우리도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고3들은 당장 등교 개학 다음 날인 21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작으로 중간고사와 6월 수능모의평가, 기말고사 등 8월 초까지 숨가쁜 일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다 보면은 벌써 5월달이 후딱 간 것처럼. 해외에서는 학생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한 줄로 서서 등교하고 교실로 향하기 전 손 소독제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분반 수업과 격주, 격일 등교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발열 여부와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교실 환기를 생활화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또 다시 등교 수업을 뭐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언제나 대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방역 체계의 성패를 가를 등교 개학. 별탈 없이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